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69번과 70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그 문장을 보시면, 이 as of all other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에서처럼 정도가 됩니다. 에서처럼. 그죠? 이게 주어죠. 누군가는 can have, 아이고, can have too much of죠.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지어 독서를, 그죠? reading을 too much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얘기죠. too much는 여러분, 그, 너무 많은 거죠. 예, 요즘에,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TMI라고. 예. 이게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죠? 이 to는요, 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이 to용법 아시죠? to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잖아요. 그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to가.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에서처럼, 그죠? 예, 누군가는 너무 많이 지나치게 심지어 지나치게 리딩을 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이죠. indulged in to excess. 자, to excess 같은 경우 이거는 지나치게죠. 그냥 지나치게. 지나치게 indulge 하게 되면 뭐예요? 어디 어디에 빠지다, 뭐 탐닉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돼 있어요? if 정도가 생각된 것 같네요. if it 그죠? If it is indulged,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indulged in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is는 reading을 받는 겁니다. reading. 그러니까 독서가 탐닉되어진다면, 그죠? 예, 지나치게 그렇게 탐닉되어진다면 독서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becomes a vice가 되는 거예요. vice는 뭐예요? 악입니다. 악. 그죠? 악그 자체가 돼버리는데 어떤 악이냐 하고서 대시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악이에요? All the mor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원래 비교급은 더못 쓰죠? 예, 그런데 all the more 형태는 쓸수 있어요. 이거는 더욱더예요. 더욱더. 더욱더 위험한 악이죠. 뭐 때문에? For not being generally recognized as such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to 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는 부정어를 쓸때그 바로 앞에다 써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as such, 그러한 것으로서. 이 그러한 것은 뭐예요? 악이죠, 악. 누가 독서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독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악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for, 이후에 for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그러한 종류의 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독서가 지나치게 탐닉되어진다면 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과도한 독서는요, is only form. 어떤 유일한 형태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of self indulgence예요. 그러니까 자기 탐닉이죠. 예. 자기 탐닉의 유일한 형태다. 자, 그런데 이 자기 탐닉의 유일한 형태는 또 뭐예요?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fail to 부정사 하면은 뭐예요? 뭐뭐 하지 못하다죠. 못하다. 자, 뭐 하지 못합니까? 뭐 하지 못해요? 비난을 받지 않는 거죠. 즉, 그것이, 이 그것은 뭐예요? 바로 과도한 독서죠. 이 과도한 독서가 받을, 이, 뭐뭐 할 만하다죠? 받을 가치가 있다죠? 그러니까 이 과도한 독서가 받아야 하는 그 비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그러한 자기 탐닉의 유일한 형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 과도하면은 욕먹잖아요. 그죠? 밥을 많이 먹어도 혼나죠? 예. 그리고 또술 담배 많이 해도 혼나잖아요. 그리고 또뭐 운동도 많이 하면은 이제 힘들죠.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지 않는 자기 탐닉의 only form, 유일한 형태다. 예, 이해되시죠? The fact, 사실은 is surprising, 놀랍다. 자, 왜냐하면, 자, is이 나왔네요. 그죠? 예, is이 나왔고, 여기 쭉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대시 나옵니다. It, 이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래서 that 이하한 게 obvious, 분명하대요. 누구에게? To anyone, 누구든지. 누굽니까? Who 이하가 또 꾸며주죠?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candidly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하게 해요. Plankly랑 같은 뜻이죠. 솔직하게 observe, 관찰하는 거죠. 자기 자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솔직하게 관찰하는 누구에게 분명하다는 거죠. 뭐가? 과도한 일기가 can devour.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걸신들린 듯이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예요. 또는 이책 같은 거를 막 흡입하는 겁니다. 막 진짜 집어 삼킬 듯이 읽을 때. 그때 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뭐를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과도한 독서가. 그리고 디스페이트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뜻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소멸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웨이스트의 뜻이 있습니다. 웨이스트. 낭비하다죠, 낭비하다. 또 낭비할 수 있어요. 뭘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에너지를요. 그쵸? 그러니까 동사 1번 다 캔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동사 2번. 그리고 동사 3번이죠. BTAT 하게 되면은 얘는 뭡니까? 이거는 손상시키다예요. 뭔가를 손상시키다 또는 해치다의 뜻입니다. 그의 생각을 손상시켜. 그러니까 책 때문에 이 사상이 뒤틀려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이상한 책 말고. 그 다음에 디스트랙트 하게 되면 뭡니까? 산만하게 하는 거죠. 어트랙트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그의 attention을, 그죠? 어디로부터? 현실로부터.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소설 같은 거 읽으면은 너무 그냥 사람을 현실에서 벗어나서 몽환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그의 주의력을 distract, 산만하게, 딴 데로 만든다.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분명해진 거죠. 누구에게? 뭐 누구든지에게. 그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기 뭐 핵심이 뭡니까? 독서가 오히려 지나친 독서죠. 그냥 독서가 아니라 지나친 독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번 보겠어요. 네, 예, The English Language죠.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살펴봅니다. 자, 어몽이 나왔네요. 어몽은 뭐뭐 사이에죠. 근데 뭐 사이에요? 많은 살아있는 형태죠. 뭐에? 인간의 언어에 많은 살아있는 형태 사이에서 그리고 그러한 셀 수 없는 텅. 텅이 뭐예요? 이게 혀죠. 현대 여기서는 언어죠. 언어. 많은 셀 수 없는 언어들. 그렇죠? 근데 그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Which have arisen and perished in the past.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arise는 발생한 거고 perish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언어들이죠. 아주 셀 수 없는 그러한 언어들.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다 어몽에 걸리는 거죠. 많은 살아있는 인간 언어의 그러한 이제 형태들 그리고 그러한 셀 수 없는 언어들 발생했다가 과거에 사라졌던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이게 주어죠?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가 또 뭐예요? 또 위치아가 또 꾸며주죠. Which has now spread. 지금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어디에 퍼져 있어요? So large a portion of the world죠. 자, 여기까지가 괄호 묶어줘야겠지.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걸 좀 밑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so는 품사가 뭡니까? 얘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such는 품사가 뭐예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so 다음에는요. 얘가 부사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어명사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서치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니까 뒤에 이렇게 어형명이 옵니다. 예,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so, 라지, 그래서 어, 포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얘를 서치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서치 써주고 뭐부터 와야 돼? 어, 라지, 포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지금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러한 영어가 동사가 요거죠. is죠. as죠. 뭐뭐만큼 뭐뭐한이죠. 원급 비교. 험블하대요. 험블한 거는 뭐예요? 겸손한 이런 뜻도 있지만은 좀 초라한 거죠. 초라한 거. 예, 초라하고 미천하고 그죠? 미천한. 그리고 좀 변변치 않고 작은 것을 뜻합니다. 험블이. 그 영어가 지금 험블하대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obscure. 이게 모호한 거죠. 뭐에 있어서? 그 영어의 기원에 있어서 모호하대요. 뭐만큼? 어떤 다른 언어들만큼. 그쵸? any other language겠죠? 예. 그쵸? 다른 언어들만큼 그 기원에 있어서 모호하대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요. 바로 영어는 of course, 물론 in no sense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부정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not이나 never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뭐예요? native to까지 뭐뭇의 고유한이죠. 자, 이 언어가 어디에만 고유하지 않아요? 영국이죠, 이거는 영국. 영국에만 고유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지만 was brought예요. 자, 데리고 와져 진 거죠. bring의 BPP 형태, 수동태니까 어디로요? 자, 요 단어 처음 보시죠? 요게 그쪽으로예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또는 거기로 해요. 거기로 가져와 젖은 거야. 뭐가? 영어가. 그쵸? 여기 거기로는 어디예요? 바로 이 잉글랜드죠. 누구에 의해서? 저먼 트라이브죠? 독일 부족들이죠. 근데 그 독일 부족들은 어떤 부족들입니까? Who conquered the island? 바로 그 영국이라는 섬을 5세기와 6세기에 정복했었던 이 독일 부족들이 그 영국 땅으로 가져왔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에,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영어죠. 영어에 가장 가까운 relations, 관계가 are to be found인데 여러분 비투용법이죠, 이게 지금. 비투용법 하면은 뭐가 있어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입니다. 근데 이 가능일 때 주로 B2BPP 형태로 쓰여요. 아시겠죠? 의도일 때는 주로 if죠라고 함께 쓰이고, 아시겠죠? 예정일 때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같이 쓰입니다. 자, 아무튼 그 이 영어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are to be found, 가능이라고 그랬죠? B2BPP 형태니까. 예, 발견될 수 있다가 되겠죠.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이니까. 어디에서? The humble dialect. humble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초라한 또는 미천한, 작은, 변변찮은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아주 작은 방언들이죠, 방언들. 어디의 방언들이에요? 몇몇 barren, 불모의죠, 불모의. 여성한테 쓰면은 불임의죠. 이 불임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건 여성한테 쓰는 말이고 남성한테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impotent라는 단어 알아요? 이게 남자한테 쓰는 불임의예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고자의라는 뜻입니다. impotent. 그러니까 이 몇몇 불모의 섬들의 이 아주 변변치 않은 방언들 사이에서 영어와 가장 가까운 어떤 관계가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불모의 섬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독일 해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와 이 독일 해안에 있는 그 방언들, 그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뭐 이 영어의 기원을 독일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70번 내용도 그냥 읽어볼 만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